올해 2분기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자 소득 하위 20%인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%, 즉 1분위 가구가 2분기에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에 지출한 월 평균 금액은 24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2% 늘었습니다.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2분기 내 집 중 한 집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을 기록했습니다.